강변 바로 옆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예언가가 태어난 동굴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마더 쉽턴. 1488년 이 마을의 동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일어날 참사를 예언해서 적중시켰다.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 마녀로 낙인 찍히며 살았지만 그녀의 예언은 죽기 전까지 계속됐다. 1940년에 런던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녀의 예언록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미국의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 런던 대화재 사건 등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던 것이다. 그 예언들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제3차 세계대전과 세상의 종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 동굴 맞은편엔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조그만 우물이 있다. 이 소원은 남에게 말하지 않아야 이루어진다고 한다.